안전보건 교육지도 8원치. 1. 안전보건 교육지도 8원칙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교육 진행 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임. 2. RISS 학술정보 검색 및 산업안전보건 이론서 등 참조. 2. 안전보건 교육지도 8원칙. 1. 5관의 활용. 교육은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서 진행할 것. 2. 인상의 강화, 재사례 등 사실적 구체적인 진행을 할 것. 3. 반복에 의한 습관화. 교육 내용은 반복을 통해 습관화할 것. 4. 쉬운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으로 진행, 단계적으로 진행함. 5. 한 번에 한 가지씩 교육, 한 주제에 집중하여 진행하여야 함. 6. 동기부여 중요시. 교육은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것. 7. 기능적인 이해. 교육은 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 8. 비교육자 중심교육. 교육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질 것. 암기법, 오손도손, 인상깊게 반가운 소리, 치며듣네, 한가롭게 동해파도 기억 속에 피어오네. 3. 5관 감각기관의 효과치 및 이해도 비교, 복합효과 가중됨. 1. 시각효과 60%, 눈, 이해도 40%. 2. 청각효과 20%, 귀, 이해도 20%. 3. 촉각효과 15%, 눈 플러스 귀, 이해도 60%, 입, 이해도 80%. 4. 미각 및 후각 효과, 5%, 머리 플러스 손, 발, 이해도 90%. 끝. 안전보건 교육지도 8원칙. 답. 1. 개요. 1. 안전보건 교육지도 8원칙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교육 진행 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임. 2. RISS 학술정보 검색 및 산업안전보건 이론서 등 참조. 2. 안전보건 교육지도 8원칙. 1. 5관의 활용. 교육은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서 진행할 것. 2. 인상의 강화, 재사례 등 사실적 구체적인 진행을 할 것. 3. 반복에 의한 습관화. 교육 내용은 반복을 통해 습관화할 것. 4. 쉬운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으로 진행, 단계적으로 진행함. 5. 한 번에 한 가지씩 교육, 한 주제에 집중하여 진행하여야 함. 6. 동기부여 중요시. 교육은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것. 7. 기능적인 이해. 교육은 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 8. 비교육자 중심교육. 교육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질 것. 암기법, 오손도손, 인상깊게 반가운 소리, 치며듣네, 한가롭게 동해파도 기억 속에 피어오네. 3. 5관 감각기관의 효과치 및 이해도 비교, 복합효과 가중됨. 1. 시각효과 60%, 눈, 이해도 40%. 2. 청각효과 20%, 귀, 이해도 20%. 3. 촉각효과 15%, 눈 플러스 귀, 이해도 60%, 입, 이해도 80%. 4. 미각 및 후각효과 5%, 머리 플러스 손, 발, 이해도 90%. 끝.